이거 하면 그리고 결국엔 과추 막 문제 생기고 휘고 나중에 성관계를 못해. 물, 뭐 물봉딸? 진짜 하지 마 이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자연한 방법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과추형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자위 방법. 여러분들 주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통적인 손을 쓰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보니까 나무 위키 들어보니까 자위 방법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걸 제가 이걸 한번 싹 읽어보고 신박하다, 신박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해보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뭐야 손자위, 뭐 손자위 하면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여기 적혀있네. 흔히 말하는 딸딸이로 가장 흔한 방법의 자위 방법이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말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무난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 나오냐, 마찰자위 및 압박자위인데 요거는 절대 하지 마. 근데 이거 하면 그리고 결국엔 과추 막 문제 생기고 휘고 너무 강력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성관계를 못해. 성관계로 그런 이렇게 압박에 대한 압박 정도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문제 생기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 내가. 사정도 안 되고 발기도 안 되고. 절대로 하지 마. 이건 진짜 하지 마. 이거는 삽입이 잘 안 되지. 삽입 안 되고 성교통도 생기고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미 한 5, 6년 했다 걔는 성생활 포기하면 돼 그냥. 자, 다음에 물자위. 물자위는 뭐야? 물자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샤워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수압 조절해서 마사지로 하면서 음경 뒤쪽 기두 밑부분으로 갖다 대면 음경 뒤쪽에 기두 밑이 나면 여기 소대 부분이거든. 소대 그 부분이 약간 예민해 원래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오르간 느끼고. 두 번째는 욕조 안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요쪽 측면으로 나오는 그런 약간 막 쫙 물 샤워하는 그런 거. 야 이거 한번 하려고 막 물 막 샤워하러 들어가고 막 욕조 물 받아야 되고 호텔을 가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런 거는 물론 뭐 좋은 방법이 아니고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지. 야 다음 나오네 이거. 뭐 손가락이나 전용기구 뭐야 아네로스 전립선을 자극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자위법보다 훨씬 더 강한 쾌감을 느낄 수가 있고 내 체력이 따라준다면 자기 스스로 자위를 끝마칠 때까지 손자위와는 다른 전혀 다른 이색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말한 바닥다라고 전립선 자위 이게 두 개는 하지 마 진짜. 진짜 문제 생겨 이거는. 항문 안에 잡아넣는 것도 위생적이지도 않고 전립선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전립선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니까. 하지 마 이런 거 진짜로. 너무 불편하지 않나 그렇게 자위 한번 하는데 똥구멍에 뭐 잡아놓고 진짜. 시뮬레이션 자위. 손을 쓰지 않고 상상의 상태를 통해 오르가즘. 가만히 있으면서 막 상상 속에서 막 섹스라는 상상하고 막 쾌감을 느끼면서 막 과추에 막 한다고. 이런 자위가 가능하나 근데. 아니 손을 안 쓰고 이렇게 막 우와 되게 예쁘다 우와 매력인데 와. 그게 자위까지 어떻게 여져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물봉딸. 물을 채운 비닐봉지를 음경에 감싸서 자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닐에 물을 빨간 채우고 적당히 채워가지고 그 비닐봉지로 과추를 잡고 한다. 물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 과추에 닿으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뭐 해볼 수는 있겠지만 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크게 뭐 비닐 터지면 좋다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뭐 팔쿠션 자위. 이게 물봉지 자위의 상위 호환보제인데요 보면. 팔쿠션. 허그 쿠션을 구멍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저렴한 팔 쿠션을 구입해서 여기에 두꺼운 이불을 위아래로 쌓으면 아 대체 한 5X 된다. 팔 쿠션이 뭐야? 팔 쿠션이 아 잘 때 팔을 끼워 이렇게 잘 때 하는 팔 쿠션. 아 여기에다가 두꺼운 이불을 계속 쌓고 근데 쿠션에다 넣는다고 자기 과추를. 그러면 사정하고 나면 그러면 그 팔 쿠션을 어떻게 빨아서나 이걸 계속 한번 할 때 비용도 엄청 들겠는데 말이 안 돼. 이것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진동을 이용한 자위다.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또 뭐 기구를 쓰는 거잖아요. 성인용 부정감에 살 수 있는 뭐 오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쓰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동에 대한 그거네. 뭐 게임 패드를 이용한 엑스박스나 뭐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게임 패드는 진동 기능이 있다. 아 진동을 울리게 하고 과추에 대고 하는 거. 스피커에 진동으로 자위하는 방법도 있다고. 우퍼라는 저음력을 담당하는 스피커 유닛에 기두를 갖춰야 되고 되면 강한 진동으로 1분 내 사전 강의 스피커에 막 정액 범벅하면 어째 진짜. 노래 나올 때마다 우퍼 벙벙 하면 냄새가 벙벙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형이 나오네 오
거꾸로 내가 나쁘다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본인이 뭐 성인용품점 가서 사서 쓰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그나마 자기 방에 자기가 깨끗이 쓰고 말리고 깨끗이 쓰고 말리고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난 요거는 자위 기구 나쁘지 않다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컵라면 자위. 물을 부어가지고 컵라면 면을 뿌려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하고 자기 과추 사이즈만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넣고 한다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정액 싸면 거기에다 비벼 먹는 거 아닌가. 야 기타에 보면 뭐야 이거 몸이 정말 유연하거나 성기가 혀가 무지개 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오랄 섹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몸으로 빠는 것이니 느낌이 크진 않다. 야.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성기가 크고 유연하다면 자신의 과추를 항문에다 집어넣는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이게는. 대표적인 뒤처리 방법은 휴지나 물티슈, 전용 용기나 통에 사정하고 씻어내고 사정하고 물로 옮겨 씻어내고 행위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거나 샤워 중에 한다. 뒤처리는 본인이 깨끗하게 하고 남들이 모르게끔 불쾌할 수 있잖아. 남들이 뒤처리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쭉 여러 가지 자위를 봤는데 뭐 이론상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자위도 있고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하기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간에 자위 방법 저는 뭐 또 진공청소기 이렇게 빨아들이는 걸 빼가지고 자기 과추에 끼웠다는 것도 들었거든 이전에. 별의별 게 많긴 많겠죠. 근데 본인이 몸에 무리가 안 되게끔 자위하는 거는 자기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대신 전립선 자위하고 바닥 닦만은 하지 말자. 절대로 이거 두 개는 절대로 하지 마 진짜. 내가 진짜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손을 사랑합시다. 열심히 손을 쓰길 바랍니다. 자 이상 여러 가지 자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